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현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나는 컨텐츠를 좀 해볼까요? 오늘 만나실 분은 건우 씨라고 그룹 아이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활동을 쉬고 후배를 만나보는 날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날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친구랑 캠핑을 가서 둘이 얘기도 하고 속에 있는 고충을 좀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거의 다 왔어요. 건우 씨를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많이 여기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 뭔 영광이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우상이셨거든요. 아, 뭐 우상은 진짜예요, 진짜로. 이름이랑 네. 나이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서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조 보이그룹 마이스트의 리드보컬 출신 26살 건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도 해요? 아니요, 지금은 활동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계약이 끝나서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 저희가 일본에서 원래 2-3년 먼저 활동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20년 3월에 데뷔를 했거든요. 저희가 좀 타이밍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2집까지 내고 이제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가수를 뭐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군대는 갔다 왔어요? 아니요, 군대도 아직. 아, 제일 큰 고비가. 네. 2년도 활동 안 하신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일본에서 더 활동 오래 하신 거예요? 네, 일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대 경험 쌓으면서 먼저 데뷔하기 전에 공연을 하는 거죠. 어? 일본에 있을 때 네. 한국의 신생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는 이제 남자분들이 네네. 뭐 신우쿠버 아이돌이라 해서 매주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거기 저희도 그거 했어요? 네, 저희도 그거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어느 정도 아이돌이나 활동할 때 이렇게 탄탄대로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 활동을 할 때 그 신우쿠버 아이돌이라고 해서 네. 저게 지금 맞는 방향인 건가라는 네. 솔직히 네. 제작자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겠지만 네. 내가 이제 일본 활동 경험을 했을 때는 저걸로 이 친구들의 생계와 회사가 유지가 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되게 솔직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네. 사람 중 1인이에요. 네. 본인은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정식 데뷔를 하고 한국에서 음악 방송을 돌고 저도 그거를 꿈꿨는데 생각보다 공연을 오래 하게 됐어요. 원래는 1년 안에 돈 모아서 한국에서 네. 데뷔를 하자였는데 팬덤을 기반에 네. 놓고 앨범 제작비를 만들어서 앨범을 네. 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자. 네, 저희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던 한국 활동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많이 괴로웠었죠. 솔직히. 솔직히 말해줘야 돼요? 네. 솔직히 저도 해봤잖아요, 같은 일을. 네. 저는 운 좋아서 그런 걱정을 안 한 케이스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계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네. 정산을 안 받아봤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날라오는 건 마이너스? 네, 빚만 2집 앨범을 냈을 때 저희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쌓아온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빚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저희도 회사에 자금이 네. 없다 보니까 네.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회사에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네. 해놨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산 얘기가 나와서 정산을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저희 앞으로 빚이 몇 천만 원씩 있더라고요. 한 명당? 네. 한 명당? 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저희가 레슨 같은 것도 잘 못 받았고 그렇거든요. 숙소도 솔직히 몇 번 쫓겨날 뻔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돈 못 준다 라고 해가지고 내용 증명까지는 보냈죠. 아, 그냥 흔히 있는 일이네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그 내용증명 선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 사실 법적으로 내용증명상 끝났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네. 변호사한테 리스크, 상처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잘 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초심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건데. 네. 그 사람 입장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순간에 마음이 좀 나아질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누구를 엄청 미워해 봤어요. 미워하는 시간이 너무 증오가 커서. 네. 근데 그 시간은 결국에 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허튼 시간인 거예요. 그랬던 뭐 그 사람의 입장도 있고 나의 입장도 있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부터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앨범 한번 내야죠. 그러니까 기회만 된다면은 그러고 싶은데요. 이쪽 일을 노래를 더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노래에 대해서 막 본인은 이렇게 자신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노래에 자신 있는 건 아닌데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노래를 못해요? 아니면 잘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에는 애매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요. 노래는 계속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되려면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솔로 가수가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생계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가 또 고민이라서. 그럼 가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엄마나 활동을 못했다 보니까 솔직히 미련은 되게 많이 남아요. 차라리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그만두게 됐으면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가수로도 그렇고 그룹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좀 방송에 출연을 자주 하고 싶었어요. 아. 제가 예능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가지고. 네, 제가 원래 팀에서도 약간 말 담당이었어가지고. 아. 네. 여러모로 좀 미련이 좀 있습니다. 내게 생활해. 어, 여긴가 보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네. 뭐 차에서 할 얘긴 다 했고. 네네. 제가 건욱 씨에서 좀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김치찌개가 막 최애 음식이라고. 아, 네. 그 제가 숙소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막 시켜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근처에 이제 집밥 같은 데가 있었어요. 목살 김치찜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 맛이 조금 그리워가지고. 숙소 어디였어요, 숙소가? 저 숙소는 신사동에 있었어요. 신사동이요? 네. 그리운 시절의 김치찌개를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그 밖에서 파는 음식은 다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 이것도 엄마가 만든 거, 누군가의 엄마가 다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죠. 일단 뭐 음식을 만들면서 더 얘기를 나눠요.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아, 진짜요? 아. 제가 음식을 잘하진 못해도 할 줄 아는가? 평소에 요리하세요? 옛날에 요리한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해요? 아, 안 하세요? 지금은 아 이제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지 이런 생각이. 그 사실 캠핑장 와서도 이렇게 막 요리해 먹는 것보다도 시켜 먹는 게 더 싸다 이런 조금. 저는 약간 환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 약간 뭐 요리하는 왕자님 같은 모습을. 아, 혼자서 상상했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아, 진짜요? 완전 제가 상상하던 이미지랑 조금 아, 틀리죠. 반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냥. 너무 놀라지 마요. 음식 너무 쉽게 해서. 아, 괜찮습니다. 맛만 있으면 됩니다. 좀 볶고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다 맛있게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맛있을 거예요. 맛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뭐 제가 도와야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어차피 끓이면 다 맛있어요.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뇌 그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자연 발화 현상이라고. 다시다. 신사동에 있는 그 집 맛이 분명히 날 거야. 여기 다 시키면 다 배달 오고 이런 데니까. 맛없으면 내가 또 시켜줄게요. 진짜 상상과는 달랐어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다 그래요. 저도 저 원래 이미지는 저한테는 진짜 왕자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노우 프린스시니까. 아씨, 어, 그때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 그룹 이름은 저희 이사님이랑 저희가 지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너네는 뭐 하냐 이래갖고 아 슈퍼스타는 되고 싶냐 이래서 슈퍼스타면 SS 하자 그래서 이사님 바지가 리바이스 501이었어요. 어? 다섯 명이서 원이 하나? 그럼 슈퍼스타는 다섯 명이서 원이 하나? 그래서 말도 안 되게 SS501이라는 그룹명을 짓게 됐죠. 아, 그래서 된 거군요, SS501이. 마이스트, 네. 곡 좀 한번 들려주시죠. 나 미안해요. 곡을 만들 것 같고. 올해 초에 발매한 2집인데 별이 쏟아진다라는 노래인데 한번 뭐 요즘에 히트가 또 1년 뒤에도 하잖아요. 아, 요즘은 맞아요. 몰라요 지금. 저희가 원래 5인조였는데 이때가 이제 래퍼 하던 형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때는 제가 랩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건우 씨? 네. 제가 원래 래퍼는 아니지만 그냥 노래할 때 목소리는 뭐예요? 랩할 때 목소리는 또 틀릴 것 같은데 이제 곧 나옵니다. 어. 아 파트가 많이 없었구나. 네 랩을 좀 담당하는 저도 알아요 그 서름은. 스노우 프린스 저 5초예요. 아 진짜요? 네. 원래 보컬 파트가 많은 편인데 어. 이때는 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한테 좀 양보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양보를 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건우 씨같이 열심히 음악하는 분들을 보면은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건 곡이나 써주고 이런 거는 좀 잘할 수 있는데 네. 지킬 수 없는 약속인가 이건? 또 밤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건우 씨 꼭 좋은 노래 하나 써줄게요. 아 진짜요? 네. 뭐가 와? 고양이. 아 고양이가 아닌데 이거는? 뭐야 고양이 맞는 거 같아. 고양이. 사악 아니야 사악? 오 온다 온다. 아, 한 번만 저어주세요. 네? 봐봐요. 오. 아, 이제 됐다. 오.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따 물 한 번 더 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미료 라면 스프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을게요. 그러면. 네. 아, 조금만 넣었어요. 반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이거 먹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아, 한국인은 김치찌개에 또 김치를 먹잖아요.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강한 민족이죠. 네. 진짜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먹어봐봐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선배님 먼저 드시면. 아니, 아니 드시면. 저도 처음 먹어보는 이제 맛인데. 아, 잘 먹겠습니다. 그 식당 맛 분명히 날 거예요. 그죠? 더 맛있죠? 아, 이거 맛있다니까요? 아,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네. 어, 근데 신기하네요. 아, 진짜. 저 요리 잘해요. 만두국 맛나요. 그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죠? 네. 나 그런 대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요리 막 하는데 맛있는. 아. 네. 근데 대신에 조미료 못 쓰면요. 아, 조미료 없으면은 그 대회는 열리지 말아야 돼.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네. 고구마 좀 이렇게 구우면서 건우 씨의 네.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네. 네 지금 활동을 하면서부터 또 병원에 다니고 있긴 한데요. 뭔 병원이요? 우울증이나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저도 가끔 심해질 때는 뭐 약을 먹고 하는데 네. 내가 우울증 환자다, 우울증 환자다. 나는 안 돼, 안 돼. 이게 더 본인을 우울하게 만든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수많은 일들로 엄청 우울증과 조울증과 뭐 공황장애 다 먹었어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모든 건 군대에서 치유가 돼요. 아, 진짜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냥 정신 차리면 뛰고 있고 아예 군대가 저를 바꿔놨어요.
아,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빨리 열심히 광호 씨가 더 잘 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곡을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인데 많은 사람이 이제 아, 그 노래 건우가 불렀었지 그 정도로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히트곡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정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고도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건 위험해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고 나는 병원에 가야 돼.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생각을 벌치고 그냥 나는 아쉽게도 우울한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이야. 대중의 사랑을 못 받으면 외로운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지금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병원을 다니면서 요거에 대한 나의 위안을 좀 삼겠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음악 작업을 했을 때는 사랑에 받을 준비를 확실히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경험상임이니까 이거는. 그럼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겠어요? 네, 많이 하세요, 엄청. 그냥 지금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잠 못 자는 것만 빼면은. 저도 잠 못 자요. 아, 진짜요? 안 자면 돼요. 안 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작곡하고 음악하고 가사 쓰고 그러다 보면 잠든다니까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게임만 해도 레벨이 두 배로 오른다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딱 제 경험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진료비는 22만 원입니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좀 낫지 않아요? 네,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그건 솔직히 눈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구독자 100만 가까이 돼서 좀 플랫폼을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보려고 이런 기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낯선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말을 터 나갈까 했는데 또 저도 용기 내서 더 알아보려고 다가서니까 저에게 마음을 빨리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짧은 시간에 힐링이 된 것 같고 이 음악으로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되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건우 씨도 그렇게 불행하거나 위태위태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고 또 할 거는 많고 또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옆에서 작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릴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좋은 아티스트로서 번창하시고 좋은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좀 힐링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현중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에 워낙에 스타셔가지고 저한테는 전설의 우상의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직접 요리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해주셔가지고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앞으로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도 자주 생각하면서 미래를 한번 개척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적인 잠을 잤을 뿐이야.
저 달까지 날아 작은 새하얀 마켓.